안녕하세요. 마켓 리드의 이진우입니다. 네, 또 한 주가 금방 흘러갔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흉흉한데도 어제 우리 증시는 또 깜짝 반등을 이루었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잠시 또 쉬어가는 그런 상황. 뉴스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나 시장 흐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좀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뭔가 좀 든든해지시죠. 서강대학교 대학원의 김영희 교수님 오늘 모시고 일부 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투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듯한데 오늘 한번 다뤄야 될 주제 세 가지 살펴보고 교수님과 말씀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시장 흐름을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갖다가 매번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김혜기 교수님과는 한번 심도 있게 경기에 대한 진단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먼저 지난 일요일날 우리 예. 뭐 저기 KBS에서 일요 진단이라는 프로그램에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 나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언론에서 보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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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일 그 부총리께서 지금 이제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예. 동의하기 힘들다. 뭐 하반기에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선 경제 위기론에 동의하기 힘들다. 과도한 지적이다. 뭐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총리의 그 진단에 대한 교수님의 진단은? 뭐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네, 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데 예. 예, 그런 급격한 위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지금 초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디플레이션 초기 예, 단계. 구조적으로 더 어려지고 있다. 네. 오늘 저 한국은행에서 이제 국민계정을 그동안 2010년으로 네. 했는데 2015년으로 예. 바꿨거든요. 이거 보니까 뭐 실질 GDP는 0.4%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감소요. 예, 명목 GDP는 0.8% GDP 디플레이터 자체가 작년 4분기부터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가 서서히 디플레이로 가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구나. 예, 사실 단기이기면 이게 극복할 수가 있는데 네. 예,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어려운 개념이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 디플레이션 갭 인플레이션 갭, 디플레이션 갭. 예. 그 우리 경제학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그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본이 1990년대 예. 디플레이션에 빠졌는데 디플레이션 빠졌 예,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물가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네. 실질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나죠. 물가가 떨어지면 네, 실질 물가가 소득이 늘어난다. 소득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물가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필수재가 아니면 소비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필수재가 아닌 아니면은 소비를 줄여버리죠.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은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네. 노트북 괜찮은 거 하나 샀는데 네. 꼭 필요해서 샀거든요. 네. 그 필요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안 샀을 겁니다. 더 떨어질 거니까. 네, 3개월, 6개월 후에 가면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후에 가면은 떨어지는데 왜 제가 꼭 필요하는데 필요하지 않아서 사겠습니까? 근데 3개월, 6개월 후에 또 사러 갔습니다. 네. 근데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또 안 사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필수재가 아니라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 네.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물가가 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제를 디플레이션인데요. 네. 네, 그런 거를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실질 GDP하고 잠재 GDP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잠재 GDP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한마디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죠. 네네.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안정 고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네. 그게 제가 추정해 보면 현재 2.9% 안팎 나옵니다. 그건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그렇겠죠. 어떤 네. 분은 이거 2.7%다 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올 1.4분기 GDP가 오늘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제가 추정해 보니까 1% 정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능력 단기적으로도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미만으로. 그 갭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통상 뭐 우리 한국 경제 소규모 개방 경제 뭐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지금 우리 뭐 그래도 무역 규모, 교역 규모 이런 거 봐서 세계 10위권이라서 과연 소규모인가 하는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만 그래도 개방 경제는 분명하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대외 변수에 굉장히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죠. 우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진단 먼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좋은 나라가 미국 경제거든요. 예, 예. 근데 미국 경제가 최근에 이제 나빠질 조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전망, 외환시장 전망할 때 저는 미국 경제를 전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예,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경기라는 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네.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네. 미국과 MBER 여기서 경기 순환을 1854년부터 발표하거든요. 1854년부터. 예, 예. 굉장히 역사가 길죠. 그러네요.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확장 수축 국면 이렇게 보이는데 예, 1854년부터 확장 국면이 평균 38개월이었었어요. 경기 확장이 평균적으로 예. 38개월. 예, 예. 아. 예, 그리고 1949년. 그럼 3년이 좀 넘네요. 예, 예.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네. 58개월이었었거든요. 오호.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이 저점이었는데요. 네. 2019년 6월 지금까지 확장 국면을 보이거든요. 10년이 넘네요. 예, 역사상 120개월. 지금 확장 국면을 10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 경기 순환 역사를 보면은 10년 악장 국면 보였던 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죠? 1991년 3월에서 2001년 3월까지. 아, 닷컴버블 무너지기 직전까지. 예, 예. 정보통신혁명이 있었죠. 네. 공급 측면은 생산성이 증가하고 예. 뭐 수요 증가하고. 예. 그 이후로 역사상 지금 가장 긴 악장 국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단기적인 경제 지표로 보면 앞으로 몇 개월 정도로 경기 악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기 순환 역사를 아마 새로 쓰게 될 겁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장단기 금리 차죠. 예, 작년인 예. 10월 뭐 12월에 예. 5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3년보다 낮아졌거든요. 지난 4월 예, 예. 12월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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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난 5월에 이제 더 중요한 특징이 나타났는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2.13%, 그 다음에 3개월 국채 수익률이 2.34%, 오히려 10년 국채 수익률이 3년 최단기보다 더 낮아져 버렸어요. 3개월짜리보다.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구체적으로 역전됐다. 네. 그래서 이게 그 2006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미국에서 경제 위기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예, 예. 예. 그때 제가 뭐 다른 지표 보도 봤으면 이거 보고 미국 경제가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늦게 왔어요. 2007년 12월에 경기장점 치고 2008년 8월에 금융위기가 벌써 시작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차 문제지 반드시 과거 역사 보면은 오긴 온다. 예.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이 아직은 저 플러스지만은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이게 산업 생산 증가율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거든요. 네. 저는 네.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가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2000년대 초반이나 금융위기 때나 보니까 산업 생산이 이렇게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된 부분은 정상화되긴 합니다만 예, 예. 결국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위기가 왔다, 리세션이 왔다. 예, 예. 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예. 이 그래프로 예. 하시고 싶은 거군요. 그래서 네. 미국 경기가 현재 역사상 가장 긴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네, 네.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뭐냐면은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거든요. 예. 지금 중국 경제나 나쁘죠. 네. 유럽 경제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요. 일본 경제 그냥 회복되다가 그냥 정체된 예. 상태죠. 예,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전 세계 경제가 아마 지금 전망한 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증권사 리서치 센터 이코노미스트 하면서 뭐 22년 가깝게 경제 전망을 했는데 네. 뭐 저도 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경제가 성장이 높아진 국면에서는 항상 예측한 것보다 실제치가 높게 나오거든요. 아하. 그래서 뒤따라 높게 전망하죠. 그런데 네. 경제 성장이 낮아질 때는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낮아져요. 저 뒤따라 낮게 전망하죠. 그런데 작년인 건 10월부터 뭐 IMF, 한국은행 다 뭐, 경제 성장 전망치를 뒤따라 낮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아마 한국은행도
또 7월에 경제 전망을 수정하는데요. 1.4분기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안 좋거든요. 또 낮추겠네요. 이런 과정이 최소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지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이 그래프를 갖다가 저기 백악관 참모들이 수시로 저 트럼프 대통령 책상위에 올려놓고 이거 보십시오, 각하 이거 살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트럼프는 저 파울한테 네. 빨리 금리 내려라 더 압박을 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인 경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뭐 글로벌리 우선 미국부터 살피자 하셨고 뭐 미국이 꺾이면 같이 꺾인다고 봐야 되고 우리는요.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네. 예, 제가 참고로 그 장기적으로 보기에서 네, 우리나라 네. 역대 대통령 집권기간 연평균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됐느냐.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 성장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겠고요. 이 대통령이 네. 바뀔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거든요. 정권 바뀔 때마다? 예. 아, 그러네요. 뚝뚝 떨어지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대통령 바뀌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런 농담을 하던데 계속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예. 문제?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예.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네. 예, 그다음 노동은 이미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죠. 글로벌리. 예, 네,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네, 예, 네. 우리 기업들이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자본 투자도 덜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올라가려면은 예,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죠. 생산성. 네. 근데 각 경제 주체들이 서로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저는 사회적 통합이 필요한 시기인데 네,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다 네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작년과 실질 GDP 기준으로 총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였거든요. 수출이. 예. 네. 그러니까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문제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주로 선진국 경제하고 우리 수출하고 상당히 관계가 높은데요. 네. 오히려 선행지수 떨어지고 수출이 계속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네,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일본식과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경제하고 일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본이 1990년대 디플레이션에 빠질 때 초기에 수출이 일본 GDP에 차지하는 비 9%였거든요. 9%? 9%요. 아, 예. 아, 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0%가 넘기 예, 때문에 예, 예. 세계 경제가 좋으면은 우리는 네. 일본식 디플레이션 불황에 갈 이유가 뭐, 없죠. 예, 그러네요. 세계 경제가 좋으면. 예, 근데 세계 경제가 나쁘다면은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미국마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상당히 좀 우리가 진통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총리께서는 하반기 가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정부 뭐 그것도 경제부총리 정도의 위치에 계시면서 뭐 나빠질 것입니다라고 말하기 힘든 거는 뭐 우리가 다 짐작은 하고 이해는 됩니다만 하반기에 좋아질 만한 근거가 잘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면은 수치는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네, 네. 마이너스 0.4%, 1.4분기 확 낮아졌으니까 아. 2분기로 올라가면서 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2% 약간 넘을 텐데요. 네. 그래서 올 연간 뭐 2% 안파 그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2%가 절대 높은 거 아니거든요. 작년에 2.7% 그랬죠. 성장했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한 3.4% 성장하는데 뭐 우리 경제 3%인데. 2%라면은 그럼 문제는 뭐 내년은 올해보다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내년이 올해보다도 성장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년이? 예예. 예. 저 어두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시장으로 조금 이렇게 한번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수 반등폭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뭐 특히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 뭐 멕시코도 관세 때리고. 그런 상황이었고 뉴욕도 많이 밀리고 했는 와중에 또 다른 아시아 장도 밀리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높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적어도 이 코스피 2000 근처, 예. 뭐 코스닥 700 근처에서는 그래도 단단한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또 우리 증권가에서 또 이렇게 펀더멘털리 접근하는 우리 애널리스트들 또 스트레티지스트들 얘기로는 우리 증시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예. 근데 뭐 이제 교수님께서 예전에 이걸로 이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예, 예, 예. 이 밸류에이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합니까?
뭐 우리 주가는 늘 저평가됐다고 그랬죠. 늘 저평가됐다. 예. 예. PBR이 항상 2를 크게 넘어서지 못했고 PER도 뭐 10배 안팎. 예. 늘 저평가됐죠. 그 얘기는 늘 예. 했었는데. 네. 왜 그 저평가됐느냐. 그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사실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너무 안 줬거든요. 그동안에. 예. 네네네. 배당 성향 보면은 제가 작년 통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017년 보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배당 성향이 22%였어요. 네. 예, 그때 중국이 32%, 중국이 미국은 48%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를 결정하려면 이런 쪽으로 배당금을 1 플러스 분모의 R, 금리 마이너스 기업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려면 배당금이 증가하면 금리가 떨어지니 기업 이익 증가율이 증가해요. 예. 배당이 늘든지, 예. 금리가 낮아지든지, 예. 기업 이익이 높아지든지. 높아지든지 늘든지. 금리하고 기업 이익이 일정 수준이라 가정하면 배당이 증가할수록 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예. 사실 배당성이 너무 낮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연금도 기업들한테 배당 더 주라. 예.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그냥 배당성이 확대를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그 97년 애안일이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소득 GNI 중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고요. 가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거든요. 네, 네.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배당을 더 달라. 그래서 우리 기업들 앞으로 배당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저평가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네. 제가 우리 주가를 그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가 네. 이걸 찾아보니까 역시 수출이에요.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아.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그 뭐 일평균 뭐가, 수출 금액이 잠깐 뭐가 이렇게 붙어 다닙니까? 예, 일평균 수출 금액이고 빨간 선이 우리나라 수출 금액인데요. 그러면 아 하루에 예, 지금 같은 수출이? 경우에 하루에 20억 달러 월 예, 20억 달러 20억 달러 정도 예, 지난달에 하루에 20억 달러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것은 월별로는 그 쉬는 날도 있기 때문에. 월별 금액보다는 일 금액이 네,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거 보면은 상관계수가 0.88이에요. 거의 같이 움직인다. 0.88이면 같이 움직인다. 네. 붙어 다닌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주가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거의 정체 상태 보였었는데 이 수출도 거의 정체였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수출점 일평균 증가도 주가가 올랐다가 근데 최근에 또 일평균 수출이 떨어져가지고 네. 예, 저는 20억 달러 안팎에서 정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분간 예. 그러면은 주가도 정체였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이걸 제일 많이 본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경제지표를 발표할 때 그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하거든요. 네. 그런데 수출입 동향은 매달 1일 날 발표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꼭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계자한테 네. 아니 우리 좀 일요일 좀 식당을 쉬게 만들지 왜 그걸 발표하느냐 네,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 농담으로 네. 외국인이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네. 이걸 보고 한국 주식을 살까 말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한국의 수출이 의존도가 너무 나타나기 높기 때문에 한국 수출을 보고 세계 경제를 한번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1일 날 토요일인데 일요일이든데 계속 발표한다는 겁니다. 교수님 우리 또 외환시장에서는 네. 지금 저 수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지금 여기 일평균 수출하고 이제 우리 코스피를 겹쳐 놓으셨잖아요. 네, 네. 우리 외환시장에 또 이렇게 비슷한 차트 하나 있습니다. 네. 수출 증가율하고 네. 환율하고, 환율하고. 수출 증가율하고 환율을 갖다 역축전환 하면은 얘들도 또 붙어 다닙니다. 예,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면은 환율 떨어지고 예.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 환율 오르고 예. 막 그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주가하고 환율하고 아주 역상관계 역상관계니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 하는데 우리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자산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네. 명목 GDP만큼 증가하면은 적정 수준이다. 예, 예 뭐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명목 GDP로 우리 주가를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봤거든요. 명목 GDP. 예, 근데 장기적으로 명목 GDP로 평가한 이게 적정 주가입니다. 파란색. 예, 이 선을 따라가지고 이제 코스피가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떨어지는데요. 뭐 현재 평가 보면은 한2,470 정도가.
예, 적정 주가 2470. 예. 그러니까 지금 뭐 2050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봐도 우리 경제 성장에 비해서도 우리 주가는 현재 뭐 저평가됐다. 아까 PBR, PBR이 낮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봐도 우리 주가는 사실 저평가된 거는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지금 명목 GDP가 앞으로 정체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게 디플레이션이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그 정체되면은 사실 주가도 이 근처에서 뭐 2,500 근처에서 적정 주가가 거기서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이제 그러면 환율 또 한번 좀 남은 시간에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제 이른바 역외세일 때 롱스탑이 일어났습니다. 네. 한 뭐 96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어제 80원대 잠시 막 깨고 네. 하니까 80원대 초반 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뭐 기계적인 손절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떨어지긴 했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실 저도 이렇게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가 이 달러, 글로벌 달러 시세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강을 이제 접어야 되는지 이 강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뭐 결정할 만한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달러 가치. 지난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달러의 역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 절하의 역사다. 예, 하락의 미국 역사다. 미국 경제사는 달러 하락의 역사다. 예, 미국 경제사는. 네네. 그 말씀하시는데 한번 환율 좀 한번 교수님 전망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네, 달러 가치 하락의 역사다. 미국 경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좋으면 이 달러가 계속 강세를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장단기 금리차 하락. 그다음에 뭐 지금 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 네. 그래서 저는 뭐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는 미국 경제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미국 정부가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다시 써야 되는데요. 네. 미국 연방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적은 미 의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가 돈 쓰려고도 승인을 안 해줄 거라는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지난번 얘기 때는 금리 5.25% 0%까지 내렸는데 지금 올려봤자 2.5%. 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요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 수출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나라의 환율 압박을 넣지 않습니까? 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번에 또 미 재무부는 그, 저, 환율 조작국 지정 여건 세 가지인데, 그 중 하나 경상수지 GDP 대비 3%인데, 그걸 2%로 내렸거든요. 네. 강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는 네. 저는 미국 주도로 환율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네, 미국이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모든 환율을 전망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환율은 이제 수장님. 아니요, 아니요. 아주 전문가신데, 제가. 아니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최근에 그 미국 상무부에서 나왔던 상계관세 추진, 예. 환율 그 환율 조작국에 대한 조작국이라기보다도 통화가치 절하하는 나라들. 그런데 예. 뭐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입니다만, 아니 미국이 자기들이 뭐라고 환율 조작국도 저거가 지정하고 이게 상계관세를 때릴 만큼 이 나라가 환율 갖고 뭔가 수출 경쟁력을 갖다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저가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뭐 그러면 그런 판단을 갖다가 당하는 쪽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깡패죠 트럼프가 사실. 저번에 어떤 거 미국 TV를 보니까 아주 네. 어린애라 가지고 트럼프가 이대하다. 왜 이대하냐면은 세계 저 화해를 초래한 평화를 초래하는 거. 한 것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대하다 이런 어린애가 농담을 한 것 같습니다. 어린애가 예. 농담이라기보다도 아주 뼈 때리는 예, 예. 태약이고 예, 풍자네요. 예. 아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우리 저기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이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이 뭐 이렇게 1200원에 육박하면서 저도 이런저런 프로그램에서 많은 토론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른바 시장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 어렵다 하는 부분인데 그런 방송에 대한 이렇게 전반적인 또 반응을 보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거 거의 뭐 1300, 1400, 심지어 1500을 입에 올리고 하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에서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환율을 봐야겠다는 차원이고 김영익 교수님께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수출로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한계라면은 이제 환율을 한번 손댈 만하다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는 김에 위안하고 엔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우리 환율 전망에서 역시 웬 이안화 전망이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버는 통화거든요. 미국과 지금, 일본의 버는 예, 통화. 예, 2008년때는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요. 그다음 2012년 이후는 일본이 미국보다 훨씬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아, 예. 분모가 미국이고 미국 버는 통화 대비 네, 일본이 얼마나냐. 그래서 네, 이렇게 돈 푸니까 엔이 약세됐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도 지금 일본이 미국보다 훨씬 돈을 많이 풀고 있거든요.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오르고 있어요. 엔 달러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 네, 그만큼 앞으로 달러가 약세돼 갈 것이다. 그만큼 네. 시장이 네. 달러 약세에 대한 그게 기대가 기대를 반영한다는 반영한다. 거죠. 네, 그리고 그 실질 실효 환율 계산할 때 BSI 국제결제은행에서 할 때 보니까 예, 중국 비중이 한 32%, 미국 비중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만큼 우리나라는 중국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위안달러 환율이 최근에 오르면서 우리는 환율도 올랐거든요. 같이 올랐죠. 예. 네. 근데 중국이 뭐 이 길을 걷으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좀 뭐 7엔도 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환율도 7위안 예, 네. 1200원 넘는데 그건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 위안화 절상을 사실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환율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예. 우리 경제가 좋든 나쁘든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환율은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극한 질문입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 모셔놓고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되는데 1190원 위에서 지금 달러 롱으로 조금 이렇게 물려있는 세력들한테 예. 털고 나올 기회가 한번 올까요? 뭐 한 번은 오리라고 한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오리라. 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주... 예, 기간은 짧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저기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한 이틀 저기 시카고에서 연준이 큰 행사를 하더만요. 예. 네. 예. 뭐 아주 뭐 쟁쟁하더라고요. 예.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논문 발표하는 교수들도 그렇고 오늘 이제 제롬 파월, 내일은 클라리다 부의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조금 하도 미중 무역 전쟁이 뉴스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연준은 잠시 뒷전이었는데 네. 이번 주 동안 목요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지금 중앙은행들이 한번 또 시장에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를 전엔 인하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양적 완화까지. 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논의되는 게 MMT 현대 합병이거든요. 예, 아마 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정부가 재정적자에 관계없이 정부가 화폐 발행을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물론 그 좋은 데다 생산성이 높은 데다 쓰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쓰자는 거거든요. 돈 찍으라? 예. 전 세계가 저는 돈을 엄청 많이 앞으로 찍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저 밀턴 프리드만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 통화적 현상, 돈 풀면 물가 오른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가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프리드만이 참 예. 저기 막 갸웃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민간 부분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앞으로 강조되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자산 가격을 떠받치긴 할 텐데 네. 근데 내년에는 실물 경제가 그 하락 효과가 그 통화를 받치는 효과보다도 자산 가격을 받치는 효과보다 실물 경제 하락 효과도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막 살짝 웃으시면서도 하실 말씀은 다 하시고 예. 저희들한테 굉장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니 항상 느낍니다. 아. 항상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저녁에 기쁘신 분이라 예. 누구하고 방송하는 것보다 제일 제가 편합니다. 아유 예.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고비다 싶을 때 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